아, 요게 자꾸만 하다 보니까 맛있게 맛있게 담그더라고요. 직접 돌게 잡아온 거로 돌게장을 담그고 있습니다. 담그기 쉬워요. 자, 보세요. 오늘의 영상은 간장게장 담그는 방법입니다. 아, 고니 바닷가에 가서 돌게를 잡아왔습니다. 돌, 이제 바닷물이 빠지면서 돌을 이렇게 들치면은 그 속에, 돌 속에 이렇게 돌개가 숨어 있답니다. 그러면 그걸 잡아와가지고 요게 돌개인데요. 이게 살았어요. 살아서 움직여요. 엄청. 요거를 잘 손질해가지고, 간장, 게장, 물을 요게 이제 다릴 건데요. 여기에 제가 나만의 소스로다가 양념을 하였습니다. 간장 소스. 게장 만들 때, 저 같은 경우에는 이 간장에다가 물하고 섞은 다음에 여기에 제가 양념을 저만의 양념으로다가 이렇게 사과도 통째로 넣고 국물 비린맛 없애기 위해서 양파도 넣고 마늘도 넣고 그리고 홍고추도 넣고 요거 팔팔 다릴 건데요. 이렇게 팔팔 다리기 위해서 이렇게 양념을 재료를 준비합니다. 그리고 요거 다린 다음에 저는 이 소주를 여기다가 같이 붑니다. 끓여준 다음에 이제 차게 식혀가지고 요거 게를 다듬은 게를 담고서는 요 팔팔 끓인 물을 식혀서 버주면 됩니다. 그러면은 나중에 완전 밥도둑입니다. 요거 게 다듬어놓은 게에 살아있는 돌게에 버주면 이 국물 맛이 완전 밥도둑이에요. 국물에다가 밥해서 비벼 먹으면 진짜로 맛있어요. 제가 잡은 돌게랍니다. 돌게장 이렇게 만들 오늘 소라도 이렇게 잡았습니다. 소라도 바닷가에서 그런 이 바닷가에서 잡고 이렇게 제가 요리를 할 거랍니다. 저 요런 거 잘해요. 사과도 많아가지고 듬뿍 넣고 제가 그랬습니다. 이렇게 팔팔 다린 다음에 이제 다듬어 놓은 게에다가 퍼줄 거예요. 저 게장 맛있게 요렇게 하면은 진짜로 게장 맛있어요. 자꾸만 해다 보면 완전 선수가 된답니다. 이제부터 지금 팔팔 끓여가지고 게장 다듬은 거 시욱 불 겁니다. 게가 살아가지고 팔딱팔딱팔딱 움직여요. 기어다녀요. 영상 찍고 3분 영상이라 찍고 내가 직접 고니 바닷가에 가서 잡아온 게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참 맛있게 보이죠? 요거 이제 팔팔 끓일 겁니다. 감사합니다.맛있는 게장 보글보글. 요번에도 돌게장은 참잘된것 같습니다. 여기다가 이제 부어주겠습니다. 자, 보실까요? 제가 어떻게 해나 쉬약쉬약. 제가 어떻게 해나 쉬약쉬약. 엄청 쉬워요. 돌게장 만드는 방법 엄청 쉽죠? 이렇게 고니 바닷가에서 돌게장 삶은 거예요. 요거 쫙 다듬어가지고 여기 양념에는 제가 양파서부터 사과서부터 마늘서부터 이렇게 팔팔 끓였습니다. 팔팔 요거를 샥 부으면 돼요. 식힌 다음에 그래가지고 여기에 양념에 게장에 이렇게 부어주면은 됩니다. 샥 적당한 양 엄청도 쉽죠? 이렇게 해가지고 실온에서 하루 하루 놔두고 이렇게 물차적하게 그런 다음에 저온 저장고에다가 김치냉장고에 보관해 두면 됩니다. 오래
잡아온 간장게장 다 담갔습니다. 맛있게 될 것 같아요. 자, 영상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그러면서 영상 끝! 이번에 간장게장도 참 맛있게 될 것 같습니다. 직접 이렇게 담궈서 잡은 걸로 간장게장 담갔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바오쌤이입니다.